안녕하세요. 장사 원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랜차이즈 술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창업을 하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실행하시면서 창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가진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내 예산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추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원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예산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돈을 많이 끌어다 쓰게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본사에 휘둘려서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나는 빚을 내서 그 프랜차이즈 선택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춰서 진행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예산은 내가 가진 예산의 딱 절반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진짜 많이 잡아도 70%, 여유자금으로 30%는 남겨두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99% 대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 이런 영상도 아마 찍고 있지 못할 거예요. 어디 나가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예산에 프랜차이즈를 맞춰라.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권에 맞는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이 상권에다가 그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권에 차리고 싶으니 이 프랜차이즈가 그 상권에 어울리는구나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프랜차이즈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상권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는 안 어울리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역에 요 정도 번화가에 아니면 요 정도 동네 상권에 술집을 차리고 싶은데 거기에 걸맞은 프랜차이즈가 어디 있을까? 메뉴 구성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번화가에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박리담회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 고급스럽게 할 건지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박리담회를 한다면 저가형 포차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 고급형으로 간다면 조금 전문성이 느껴지는 이자카야 스타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고 자 우리 동네 어디가 잘 어울릴지 찾다 보면은 그런 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상권의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릴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들을 꼭 만나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세 분은 만나보세요. 실제 점주님들을 만나는 것과 그냥 그 브랜드 매장에 가서 술을 먹는 것하고는 아예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손님도 많아 보이고 돈도 되게 잘 벌 것 같고 하지만 실제 점주님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실제 점주님들한테 만나기 전에는 꼭 하셔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화로 약속을 잡는 거. 장사를 하셔야 되는 점주님들한테 찾아가서 무턱대고 이것저것 여쭤보면 바쁘시기 때문에 제대로 답해드리기도 힘들고 당황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 미리 약속을 잡으세요. 제가 그 시간에 꼭 맞춰야겠죠. 그 점주님이 편한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커피나 음료수, 간식을 작은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최소한의 예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리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주님은 저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주시는 분이고 저한테 답을 안 해주셔도 크게 무방하신 분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한테 답해주시는 분에게 무례한 질문,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 같은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민감한 부분에 어떤 돈에 관련된 거라든지 디테일한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쭤보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대화 당시 분위기가 괜찮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 번 뭐 만나게 돼서 좀 친해지게 되셨다면 여쭤봐도 괜찮은데 무턱대고
뭐 가자마자 몇 마디 안 나눠봤는데 뭐 한 달에 얼마 버느니 매출은 얼마니 이런 걸 여쭤보는 거는 신뢰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프랜차이즈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또 만나보세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개설 담당자를 만나다 보면 내가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프랜차이즈 담당자, 2번 프랜차이즈 담당자, 3번, 4번, 5번 만나게 되면 이 5번 담당자, 이 5번 브랜드 담당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이미 굉장히 프랜차이즈 술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작성할 때도 유리한 조건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나에게 잘 맞다고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제일 마지막에 상담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한 200개가 있는 프랜차이즈 술집인데 나에게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요구사항을 제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는 이미 이전에 많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가맹비라든지 인테리어비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사용률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 개설 담당자 분들을 만나실 때 브랜드를 한 3, 4개 정도 뭐 많게는 5개, 6개 정도 생각을 해놓으시고 제일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는 가장 마지막에 만나보세요. 그렇게 되신다면 내가 이미 지식이 많고 앞선 담당자들한테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담당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계약서도 작성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프랜차이즈 술집을 창업할 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꼭 실행을 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라는 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창업을 하시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프랜차이즈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만나시면서 배운 것들로 개인 창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프랜차이즈 술집 창업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프로였습니다.